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오늘도 야근을 해야 돼서 야식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식을 먹으러 갈 곳은요, 아마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곳일 것 같아요. 바로 신신라면입니다. 오늘도 야근을 해야 돼서 야식을 먹으러 왔는데요. 오늘은 국물 있는 라면을 먹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온 곳은요, 그냥 가장 가까운 데 왔어요. 바로 하카타역과 바로 붙어있는 키테 지하 1층에 있는 신신라면에 왔습니다. 이거 신신라면의 본점은 텐진에 있는데요, 사실 본점이나 역이나 맛은 솔직히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가장 가까운 이곳으로 왔고요. 배고프니까 바로 들어가 볼게요. 네, 보시면 라면 종류가 꽤나 많죠. 뭐 네기 라면도 있고, 타카나 라면도 있고, 하카타 신신 라면도 있고, 그리고 그 밑에는 니타마고 1위 라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니타마고 1위 라면은요, 삶은 달걀을 넣은 라면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니타마고 1위 라면을 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먹으면 조금 아쉬울 것 같아서요, 교자도 같이 시켜서요, 세트로 같이 먹어보려고 합니다. 잠깐 가게 내부 보여드렸고요. 콜라 마시면서 주문한 음식 나오는 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주문한 음식들이 모두 나왔거든요. 먹기 전에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차슈나 달걀 같은 경우는요, 토핑을 추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호에 따라 편하게 드시면 됩니다. 네, 이제 다 보여드렸으니까요, 먹기 전에 사전작업 해야죠. 사전작업으로는 뭐 그냥 깨 넣고요, 그 다음에 뭐 후추 넣고요, 그 다음에 뭐 니니크, 마늘 정도 넣는 그 정도? 그 정도가 사전작업입니다. 제가 말하면서도 사전작업이란 말이 좀 어색해서. 어쨌든 그렇게 사전작업을 끝내고 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름다운 라면이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완성됐으니까 진짜로 먹어볼게요. 이 반숙으로 삶은 달걀이 굉장히 맛있어요. 더군다나 이게 좀 간이 조금 되어 있어서 사실 요거만 먹어도 맛있는데 라면하고 먹으면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 얘기를 잠깐 할까 하는데요, 아마 일본 와보신 분들은 다들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요, 그래도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나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본에서 라면을 드실 때는요, 그 면의 익힘 정도를 먼저 주문하기 전에 물어봅니다. 면이 부드러운 거에서부터 딱딱한 면으로 가는 순서대로 말씀을 드려보면요, 바리야와 야와 흑스, 카타멘, 바리카타, 하리가네, 이 순서대로 되거든요. 여기서 바리라는 표현이 두 개가 들어가 있죠. 여기서 바리라는 말은요, 하카타의 사투리예요. 그러니까 매우, 아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와는 부드럽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카타는 딱딱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바리가 붙음으로 인해서 바리야와 그러면 아주 부드러운, 그리고 바리카타 그러면 아주 딱딱한 이란 뜻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흑스는 그냥 보통이고요. 그리고 카타멘 그러면은 그냥 딱딱한 면 정도고요.
그리고 바리카타나 하리간에는 솔직히 너무 딱딱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요, 카타멘을 추천을 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항상 카타멘만 먹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오셔서 라멘을 드시러 가셨을 때 점원이 아마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메노 카타사와 이카가 나사이마스카? 라고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그 말인즉슨 면의 딱딱함 정도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니까요. 그거에 맞춰서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에 원하시는 기호대로 선택을 하셔서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뭐 그런 거 귀찮으신 분들은요, 그냥 흐츠나 아니면 카타멘으로 하시는 게 가장 괜찮을 거예요. 사실 라멘 얘기를 다 하려면 1시간이 넘게, 뭐 1시간이 뭐겠어요, 하루 종일도 얘기할 만큼의 분량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럴 순 없으니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본에는 3대 라멘이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삿포로 라멘, 그리고 두 번째는 하카타 라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키타카타 라멘입니다.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이곳 후쿠오카의 하카타 라멘이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의 3대 라멘으로 불릴 정도로 후쿠오카는 라멘이 맛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신신 라멘이 뭐 가장 맛있다라고는 솔직히 말은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꽤나 괜찮은 라멘집입니다. 그래서 후쿠오카에 오시게 된다면 라멘을 꼭 드셔보실 거잖아요. 그래서 관광 오셨을 때 가는데 아주 편한 곳, 그러니까 위치가 좋은 곳이죠. 그런 곳 위주로 제가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제 채널에 보시면은 라멘 이것저것 꽤 많이 올려놨어요. 그 영상들 참고하시면 꽤 괜찮은 라멘집들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를 하죠. 나는 일본 가면은 정말 현지인들만 가는 곳, 한국인들 없는 곳, 중국인들 없는 곳, 그런데 가서 라멘 한번 먹어보고 싶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진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바로 우리가 느끼는 맛있다 라는 라멘의 기준과 그리고 일본 현지인들이 느끼는 맛있다 라는 라멘의 기준이 조금은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굉장히 향이 강하거나 어떤 굉장히 좀 느끼하거나 국물이 굉장히 농후하거나 그런 것들에 거부감을 가지실 만한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좀 마일드한 편으로 찾으셔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추천드릴 만한 곳은 사실 이곳 신신라멘이나 뭐 이치란이나 아니면 이푸도, 그 정도가 아마 처음 드셔보시거나 라멘을 하드코어하게 드시지 않는 분들에게는 아마 입맛에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이 신신라멘이라는 곳은요, 너무 강한 맛이나 너무 강한 향을 선호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꽤나 괜찮은 선택지가 될 것 같아서 이번에 한번 소개해드렸고요. 이번 달 10일부터 조건부긴 합니다만 점점 일본이 드디어 일반 관광객들에게도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이 조금 열렸는데요. 이제는 그 조금 여는 게 아니라 아주 활짝 열어서 우리 예전처럼, 코로나 이전처럼 편하게 왕래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빨리 오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오늘도 귀한 시간 내셔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